올려봐요, 올려봐요. 올려봐요, 올려봐요. 올려봐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올려봐요. 오, 잡았다. 기도. 안녕하세요. 화장 전문 상조 SL 라이프입니다.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왕초보 낚시 여행 지금 바로 출발해 볼 텐데요. 오늘은 강화도에 있는 선두리 선착장에 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저와 함께 낚시하러 출발해 보실까요? 고고! 자, 아나운서. 네. 낚시해 보셨어요? 저는 진짜 처음입니다. 진짜 처음이에요? 네. 예전에 그 배 위에서 하는 그 플라스틱으로 하는 낚시만 해보고 오늘 여기서 이렇게 낚싯대로 전문적으로 하는 거 완전 처음인데요. 처음이에요? 지금 너무 긴장되거든요.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생각보다 가파르고 돌이 많아가지고 조금 무섭네요. 아이고. 잡고 천천히 내려오면 돼요? 네. 제가 장화를 신고 온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와, 자, 여러분 지금 보이시나요? 물이 많이 들어있죠? 네, 앞에서 봤던 거랑은 좀 다르게 밑에 내려오니까 물도 많고 좀 색이 탁하긴 한데 물고기가 잡힐 것 같은 아주 좋은 예감이 듭니다. 지금 뻘이 있어가지고 네. 낚시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 너무 쪼그라들어요. 네, 한번 해봅시다. 네, 여기다가 딥이 있고요. 네. 입에다가 이렇게 바늘을 찔러서 바늘 찔러서 집어넣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잘 이렇게 잡아야죠, 손으로. 그러면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짠! 완성됐네요. 예, 수고하셨어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낚시 한번 해봅시다. 아, 너무 좋네요. 이제 요 앞에 보고 끝에 보면서 하면 돼요. 끝에 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삼각대 위에다가 낚싯대를 설치를 해뒀고요. 고기가 잡히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포인트를 좀 옮기고 있습니다. 들어 옮기고 있어서 제 아나운서 저쪽에 있고 저 선 들고 주고 있어요. 저는 이쪽으로 왔습니다. 자, 캐스팅 했고요. 과연 입질이 올지 모르겠네요. 입질 옵니다. 작은 망둥어 입질. 망둥어 잡았네요. 작은 망둥어, 두 줄 망둥어. 역시. 최대한 안쪽으로. 최대한 안쪽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아니면 제가 먼저 하는 거 따라오세요. 따라갈게요. 네. 완전 리얼리티 현장, 삶의 체험 현장 같지 않아요? 그죠? 상하상 보람 있죠? 와, 느낌이 진짜 신기합니다. 그죠? 안 걸리게 조심히. 두 줄 망둥어 많아서 아마 바로 입질 올 거예요. 근데 다만 이제 두 줄 망둥어 치어인데 그게 성체예요. 걔들은 풀어서 배를 떼고 던져요. 너무 세게 던지지 말고 가볍게 던졌습니다. 그리고 감아서 고리에 안착. 잡혔죠 방금? 이거 잡았잖아요 두 마리. 우와 우와 잡았어요. 네, 저기 보여주세요. 저 카메라 앞에. 카메라 앞에. 네, 보이시나요? 아, 빠져버렸어요. 카메라 앞에. 네, 보이시나요? 너무 작아서 빠져버렸습니다. 잡으셨어요. 되게 보이시나요? 귀엽죠? 두 줄만. 와, 진짜 작네요. 네. 완전히 대박. 완전히 보셨어요. 대박. 아이들하고 와서 여기서 손맡아 낚시해도 됩니다. 이 장소. 이거 약간 체험하기 되게 체험하기.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아이들하고. 어휴, 또 이렇게 빠지면서. 자, 조심히. 최대한 저기 안쪽으로, 안쪽으로. 여러분 손에 묻었어. 여러분 손에 묻었어. 안 빠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잠시만요. 안 잡아갑니다. 조심 조심. 어이구. 저기 밑에서 잡아보려고 했는데 고기가 너무 안 잡히고 두 줄 망둥어만 계속 잡혀가지고 포인트를 이동해 보려고 합니다.
강화도 덕진교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저희가 이제 선두리 왔잖아요. 네. 예, 선두리 왔고 저희는 이제 덕진교 포인트로 다시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네, 가보실게요. 여기는 이제 덕진교로 가는 길목입니다. 자, 시골 같은 분위기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네. 물이 많이 빠져 있고 아마 제가 갈 때는 물이 많이 빠져 있을 것 같아요. 네. 환경은 안 좋습니다. 지금 낚시하는 환경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뭐라도 잡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네. 그 망둥어 이름이 뭐라고 했죠? 아까 아장망둥어랑요. 네. 두줄망둥어. 네. 이렇게 두 가지 종류를 잡았는데요. 저희가 잡았던 것들이 다 성체가 굉장히 작다 그래요. 그래서 잡힌지도 모를 만큼 되게 작은 것들을 잡았습니다. 저쪽이 너무 예쁘게 폈네요. 헤드로딩이 막 펴있습니다. 아까 민들레도 봤고요. 네. 여기 덕진교는 오는 길에 꽃 보는 재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꽃 보는 재미가 있네요, 이렇게. 봄에 오시면 여기 흰 꽃들, 흰 철쭉들이. 철쭉들이 만개했네요, 진짜. 진짜 만개했습니다. 와, 한짝 펴있어요, 지금. 딱 철쭉 드디어. 덕진교 포인트에 바다가 보였습니다. 바다가 보입니다. 네. 그래도 아직도 이렇게 위에는 산이 있고 이렇게 갈 데가 있어서 가족들 와가지고 여기서 낚시해도 좋아요. 맞아요. 여기 그늘이 져가지고 여기서 쉴 수도 있어요. 네. 해가 가려지면서 쉬기도 좋고 낚시하면서 아이들이랑 놀기도 딱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좀 강 같은 느낌이 강했다면 네. 여기는 완전 넓은 바다의 느낌이어서 네. 갈매기도 많이 보이고요. 네. 또 수심도 깊어서 레일을 멀리 던질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물이 많이 빠져가지고 고기가 입질이 전혀 오고 있지는 않아요. 저게 잡히면은 네. 이렇게 보세요. 봐봐요. 착각이 올린 게 아니라 네. 뒤로 한번 제끼는 거예요. 이렇게. 뒤로 예, 제끼고 나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아, 예, 체임질하는 그 체임질이라고 하는데 네. 체임질 해야 돼요. 그래야 걸려요 제대로 낚시에 네. 고기들이. 예. 보통 먹이로는 오늘은 갯지렁이를 많이 쓰셨잖아요. 예. 갯지렁이만 쓰는 편인가요? 아니면 다양하게 쓰나요? 보통 일반적으로 갯지렁이 많이 쓰죠. 갯지렁이가 가격도 저렴하고 잘 물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이제 오징어도 쓰고. 다양하게 뭐 생선 같은 거 뭐 전어나 생선 예, 정어리 고등어 아 진짜요? 네. 생선으로 하는 거는 처음 들었어요. 네, 생선으로 해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걸렸나요 혹시? 뭔가 있어요. 잠시 걸릴 수도 있어요. 걸렸죠? 뭔가 걸렸어요. 예, 걸린 것 같아요. 잠깐만요. 뭔가 되게 아니 걸렸어요. 잘못하면 부러져요. 걸렸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안 올라오면 걸린 거예요. 이것도요? 네, 뒤에 것도 지금. 그러네요. 그렇죠. 이거 확실해 나왔어요. 확실하죠. 확실하죠. 네. 확실하죠. 네. 네. 잡아봐요. 체임질 해봐요. 잡아서 잡아 뒤로 잴게요. 잡고 뒤로 잴게요. 그렇죠. 잡아봐요. 뭔가 느낌 있어야 되는데. 뭐 걸린 것 같아요. 네? 걸린 것 같아요. 또 걸렸어요? 네. 아, 이렇게 계속 걸리지? 아니. 안 풀렸죠? 풀렸죠? 뭐가 와요? 묵직해요? 묵직해야 되는데? 묵직해요. 안 묵직하네. 아 빠졌어. 올려봐요 올려봐요 쭉 올려봐요. 에휴 또 하필 감아버리네. 어우 잡은 것 같은데? 잡았다 잡았어요? 네. 와 잡았다. 아 뭘까요? 아 잡았습니다. 망둥어 잡았어요. 망둥어 작은 망둥어 잡았습니다. 아, 다행이에요. 망둥어 종류과예요. 얘도 이제 이 정도면 이게 또 저기 성체 이것도 만져보세요. 예. 이렇게 예. 보이시나요 여러분? 예. 망둥어 아까 잡은 거랑은 확실히 크기도 다르고 예. 그냥 일반 망둥어는 다른 망둥어지만 다른 종자예요. 얘도 예. 저기 위에서 바위 위에서 계속 잡고 있었는데 한동안 움직임이 없어가지고 지금 포인트를 좀 옮겨서 앞으로 이동을 했거든요. 네. 이제 어떤 입질이 오는지 한번 같이 지켜보시죠. 네. 자 잡고 아까처럼
뒤로 제끼고, 그렇죠. 올려봐요, 올려봐요, 올려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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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어? 잡았어요? 아니, 아니. 아. 아유. 아, 있었는데, 날아갔어요. 지금 약간 입질이 오는 것 같거든요? 예, 지금 좀 입질 와요. 움직이고 있어요. 오, 오케이. 움직이고 있죠. 방금 움직였어요. 자, 자, 올리죠. 네, 자, 자, 감아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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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감아봐요. 자, 들 제끼 확실히 제끼고 자,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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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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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잡았어요, 망둥어. 아, 아까 제가 잡은 거랑 똑같은 그 어종이네요. 네. 오케이, 오케이. 아, 아까 제가 잡은 거 똑같은 그. 아, 잡았습니다, 망둥어. 자, 올려주세요, 올려주세요. 와, 보이시나요? 와. 같은 어종입니다. 네, 똑같은 어종. 같은 어종이네요. 자,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네, 귀여워. 네, 망둥어입니다. 오늘은 좀 작은 애들만 주로 잡히네요. 네, 오늘은 작은 애들만 계속 잡히네요. 네, 이것도 망둥어 종류 하나예요. 네. 얘도 다 큰. 예, 네, 다 큰. 네. 어, 칭칭한. 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오, 올려봐요, 올려봐요, 올려봐요. 잠깐만요. 전효성은 올려야 같은데, 올려봐요, 올려봐요, 올려봐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올려봐요. 오, 잡았다, 개 잡았다. 오, 개 잡았다. 오, 개 잡았다, 개 잡았다. 오, 개 잡았다. 오, 와, 와, 큰 개. 오, 참개 잡았어, 참개. 대박. 와, 참개를. 오, 씨. 오, 대박, 대박, 대박. 대박. 오, 참개 잡았어요. 대박이야. 대박이에요, 대박이에요. 와, 참개. 어, 예. 네. 그 끝에만 잡아요, 끝에만. 끝에. 제 손 잡은 거, 끝에. 오, 대박, 대박, 대박. 와, 참개, 와. 오, 대박. 자, 참개를 잡았습니다. 참개 어, 소감 어때요, 소감? 너무 기쁘고, 일단, 느낌부터가 네. 너무 달랐어요. 오, 사이즈 크네요, 참개. 엄청 다르고, 네. 끌어 올릴 때, 네. 딱 잡아있다는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와, 보이시나요? 조심해요. 집게가 걸려요. 오, 대박. 이거 큰 거예요, 참개 중에서. 진짜요? 네. 대박. 와, 대박. 참개 잡았습니다, 참개. 오. 네, 여러분, 저는 오늘 강화도 덕진교에서 참개랑 망둥어 이렇게 두 가지를 잡아봤는데요. 오늘 저는 낚시 첫 경험이라서 굉장히 떨리고 어떤 걸 잡을지 기대도 많이 됐었는데 이렇게 참개를 잡는 행운을 얻게 돼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여러분도 강화도 덕진교 오셔서 이렇게 왕초보인 저도 쉽게 잡을 수 있는 낚시 체험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혹시 화장 전문 상조 SM라이프 궁금하시다면 홈페이지 꼭 방문해주시고요. 무료 회원가입 시 20만원의 혜택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